2022년 12월 24일 오후 4시 58분입니다. GTC부터 볼게요. 지금 살짝 뭐 페이코인 쪽좀 움직이긴 한데, 전에도 뭐 얘기했듯이 뭐 이런 게좀 있으나 왠지 오늘 조금 올라간 거 봤을 때는 좀 살짝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온 것 같고요. 경남제약 뭐 VI 최근에 좀 자주 나오고 있고,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기도 했는데, 좀 재무가 좀안 좋으니까, 3월달 그 상폐 시즌 이후에, 뭐 작업하실 분들은 그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펄어비스 이런 거,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서, LNG를 이제 가스를 회수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실증이니까, 뭐, 기술로는 어쨌든 좋아지는 거죠. 특히나 지금 FLNG 같은 게 삼성중공업 쪽좀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거. 내년 실적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잘 보시면 되겠고, GS 리테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상회할 것. 좀한번더 이렇게 한번 툭 튀어오를 확률이 있다는 건데, 2월 3월 정도까지 실적이니까 단기로 좀 빠지면 괜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소방그룹이 그 돈은 좀 있나 봐요. 네, 채용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1000명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포스코 쪽 리튬 요즘 계속 리튬 그래도 조금 빠지긴 했는데, 2024년 정도 25년 정도까지 보면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서 네,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는 보고요. 내년에 뭐 잠깐 어느 정도 조정은 올수 있다고 봅니다. 하이브 신규 레이블 이 친구도 보니까 그 찾아보니까 2001년생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 이렇게 걸그룹 케야키자카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상권으로 해서 한국전력 좀 괜찮은 편이고, 그다음에 뭐 편의점 업계 COD 저쪽 이게 이제 해외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좀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J중공업 이제 그 조선 쪽이랑 건설 분할을 한다는 거 같은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건설 쪽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내년 조선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분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분할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내년 상황 봐서 미리. 그리고 BI 수산물 무마 의혹 좀 YG 플러스 좀 괜찮았었고요. GS 리테일 상품권 뭐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죠? 1년이더라고요. 6개월이네. 네, 아무튼 그렇고, 세원이 NC 또뭐 공세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 메타버스부터 해서 요런 게 지금은 안 움직여도 이제 블록체인 뭐내뭐뭐 네옴시티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중에 그 AR VR 애플 쪽 관련됐을 때 다시 한번 이슈로 급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랙핑크 How Like That. 네, 요게 안무로는 요막 최초로 그만큼 이걸 보고 연습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 뭐 걸그룹 꿈꾸는 친구들이 좀 많이 따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안무 영상인 거니까 그만큼 뭐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이제 상한가 나왔고, 급등 나왔지만 에스틱스는 내려갔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단기로는 이제 분봉 보시면 그래도 매수 이렇게 툭툭툭 한 번씩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나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요게 중공업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이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돼 있는데 그 60일선 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여기 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요 정도 구간까지도 다 오는 거예요. 여기 거래량 실린 게 4,800원이잖아요. 4,600원, 4,800원 대충. 그래서 많이 빠져도 한 4,600원 정도까지겠지만, 거의 그래도 빠질 만큼은 빠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200원, 300원대 저는 좀 추매 좀 했고요. 목표는 5,600원에 할거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좀 며칠 전에 조금 샀어요. 그 단타하려고 샀다가 생각만큼 안 올라가지고 6,100원 정도까지 오를 줄 알았는데, 요 날처럼 몇번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왜냐면 중공업이 좀 반등이 좀 나오려나 좀 생각보다 조금 늦긴 했는데, 요럴 때 같이 튀어들 줄 알았는데 안 튀어져가지고, 어쨌든 이제 6,100원에 이제 매도할 것도 대기 있고, 5,600원에도 매도 대기할 게 있습니다. 시외로 보면 이제 중고공업이 뭐 나름의 또 호재
가 나와서 지금 STX도 12,300원대까지 또 찍어주긴 했으나 5,200원 종료 됐고요. 제가 올라서 끝나긴 했는데 이제 다음 주 중공호 빨로 또 이렇게 한 번 더 튈 확률 높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있잖아요. 그 연말까지 이제 그 인니 쪽 요쪽에 뭔가 연내 허가 절차 돌입 절차이기 때문에 좀 더 걸릴 수는 있는데 뭐 빨리 나오면 내년 초 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년 초 정도면 또 PK밸브 또 밸브 수출도 있으니까 뭐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사실 6,100원 정도면 많이 왔지 않나라고 싶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흘렀습니다. 진짜 뭐 미친 듯 빠지면 4,000원 한 6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거래량 여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 윗꼬리 나온 구간 치면 그래도 4,000원 600원 정도 이상은 밑으로는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거래량이 좀 유미하게 나왔어요. 요만큼 뺐다가 여기서 그래도 양봉으로 살짝 들어올리긴 했으니까 뭐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중공업 이슈로 이제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작업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5,200, 300원대 해가지고 5,600원 그리고 6,100 딱 요 구간인데 5,600원은 여기에 딱 팔 거고 6,100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6,100원이 아니고 6,000 초반에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뭐 차트적인 것도 뭐 그렇고 중공업 반등 나오면 같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 중공업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 이번에 뭐 좀 쓸데없이 좀 많은데 한국 조선해양 외국인 인력 지금 많이 들여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판 가격 협상이 10%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100만원대고 일단 80만원대 정도 60만원대까지 가면 대박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뭐 60만원이나 80만원대까지 혹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그 탄소세 부과도 있고 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 EU 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도 좀 더 빠져준다면 조선 쪽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실제 공급가는 상이하다. 이게 그 사용량이니까 이게 이제 현대 쪽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싸게 더 가져올 수 있겠죠. 뭐 그런 이점들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은 조선 쪽에서 후판 60달러 정도에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조금 애매한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건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나름 또 호재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선해양 여기 1,000억 원 이상 해서 아 2,000억 이상 되겠구나 시총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프리미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 가격에 프리미엄 더 보고 뭐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뭐 금액 부분 공개 어렵다. 뭐 경쟁이 있는 상황. 사실 이게 엄청 좋은 단어잖아요. 경쟁. 근데 중국과 일본 기업에서 관심을 보고 있지만 검토. 아직 매수 의향서가 제출 안 됐다고 해요. 네. 어쨌든 뭐 조금 더 경쟁이 좀 붙어주면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요건 좀 살짝 짜증나는 거긴 한데 뭐 아무튼 이렇고 그 다음에 모든 절차가 끝나면 3월쯤 마무리될 예정. 6주 8주 6주 다음 주부터 이제 실사가 들어가는데 중공업도 호재가 나왔어요. 그 중공업 장 마감 후 뭐 뉴스 같은 게 좀 떴죠. 뭐 이런 거요. 그런 거 나왔는데 뭐 이것저것 볼 거 없고 전에 그 제가 그 언제였죠? 농협 유상증자 떴잖아요. 농협 유상증자 전에 아무튼 있었는데 그거랑 같은 건데 채무 대신에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해서 들어오는 건데 뭐 2만 원 그러니까 감자하기 전 그 가격 뭐 어떤 데 또 20만 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2만 원 그리고 20만 원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액면가 2,500원인데 감자 전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2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만 원이 들어온 건데 채무 변제 괜히 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 매각되면 그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어떻게 해야 될지 상상이 되시죠? 네,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 크랭크 뭐 쪽인가요? 뭐 크랭크인지 뭐 아무튼 뭐 선박 어쩌고 저쩌고 그 적자인 기업이 하나 있는데 자회사 중에 여기를 거래 정지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실사 나오기 전에 실사 나오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무슨 의미로 볼 수 있냐면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했을 때 일단 그 적자 기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인수 후에 여기를 또 사람을 또 인원 정리든 뭐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뭐 대기업에서 뭐 사람 자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 쪽에서 그냥 쳐버린 거예요. 부담 안 되게 대기업 인수할 주체가 부담가지 않게 그 미리 해버린 겁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 됐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긴 하지만 뭐 필요하면 뭐 또 여기저기서 뭐 사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로 인력을 돌리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뭐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대중공업이든 누구든 그 인수 주체에게 조금 더 부담 안 되게 또 이게 바뀌게 되면 이게 만약에 현대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대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자를 사람은 자르는데 보통 지금은 자를 환경이 아니죠. 오히려 인력을 확충하거나 뭐 그래야 될 타이밍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연봉 협상이나 이런 것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딱 앉아가지고 또 연봉 협상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현대니까 우리 좀 돈 더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부담이 안 되게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외가 좀 올랐어요. 시외가 좀 올랐고 사실 STX만 제가 지금 많이 샀는데 STX 중공업을 샀으면 네 오히려 또 수익이 더 컸을 법한 네 상황이고 일단 메인 계좌는 제가 뭐 계좌가 워낙 낮기 때문에 평단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은 아예 건들진 않고 세컨 계좌 쪽은 제가 전에 요 구간 있잖아요 5,000원 찍으면 매도하는 거 요거 요때 좀 작업을 해놓고 그 뒤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일단 STX 쪽 작업하는 게 더 클 것 같고 중공업은 어차피 뭐 잘 될 거라 여기 더 사도 되긴 하거든요. 제가 빠지면 기회라고 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STX 작업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 게 중공업 평단이 너무 낮고 STX는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버티시면 된다.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 현대에서 인수 안 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은 좀 애매하고 중국에서 그럼 우리가 살게 라고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중국도 우리 안 살 거야 라고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고 그것만 아니면 뭐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그냥 뭐 즐기는 타이밍 뭐 좀 조금 빠지면 사면 되고요. 단타하기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에요. STX도 그렇고 STX 중공업도 단타에서 수익 내기 매우 좋은 타이밍이니까 한 6주 8주간 수익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원래 지금 5만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많이 수익 챙기시고 보유한 걸로 챙기시고 추가로 또 작업할 걸로 또 챙기시고 어려운 종목인데 쉬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날이 페이콘이 지금 400까지 갔다가 지금 350까지 또 떨어졌네요. 단타도 조금 했고 추매도 조금 했어요. 이거 주말 내내 또 작업 몇 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제 사업자 선정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금요일 날은 뭐 전체적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목요일 날 나스닥 그다음에 미국이 금요일은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트는 뭐 좋겠지만 여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페이코인 쪽만 보면 되는데 페이코인 쪽 이제 한 주 남았기 때문에 뭐 종토방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전북은행이 될 확률은 높다고 하는데 전북은행은 좋지만 뭐 K뱅크나 이런 데 조금 그게 좀 이게 관계가 좀 있긴 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 거긴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뭐 좀 잘 해결되면 다음 주 연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이제 만 원까지도 호재가 뜨면요 안 뜨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여기에 추매하실 돈 있으시면
차라리 페이코인에 넣으시는 게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유니슨, 좀 많이 빠졌죠. 그 사야 되는데 제가 다른 종목 사느라고 STX 사느라고 못 샀습니다. 거기 좀 작업을, 왜냐면 이게 비중이 이제 커가지고. 아무튼 요 정도 빠졌으면 그래도 좀 살만 하죠. 네, 살만 하니까. 증시가 내년에도 어차피 좀 안 좋을 거긴 한데 예산안 통과는 됐거든요. 풍력 쪽 좀 늘리기도 하기로 했으니까 정부에서 태양광을 좀 줄인 대신 뭐 영향은 좀 있을 거라서 한 요 정도면 다시 빠진 만큼 1700 중반 요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이제 가능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천천히 나눠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면 그래도 조금 뭐 비중 어느 정도 높여서 1800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해서 1780 나오네요. 이 정도에 매도할 거 좀 쭉쭉쭉 여유될 때마다 사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로 어쨌든 친환경 쪽 이슈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좀 힘들 듯 하니까, 네, 아무튼 네, 좀 잘 버티면서 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데 기다려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대한전선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후반에서 뭐 신입사원 많이 모집한다고 하는 거 보면 또 나름 여유는 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전선이나 이런 거는 인프라 미국이랑 유럽 쪽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단기 뭐 후반 내년 건설 이슈나 이런 거, 후반 쪽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생각보다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위험하진 않다고는 환하지만 그래도 건설사는 일단은 좀 껴있으면 불안하게 보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단기 호재 이슈로 한번 튀어오를 수는 있으나 조심도 하시면서, 네, 당장 뭐 사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여기도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좀 샀습니다. 간만에 좀 샀고 이 정도면 좀 살만하고요. 비중이 이제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정리하고 넣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제 SM 라이크 기획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고요. 일주일 넘어가면 이제 이수만 씨 계약 해제되고, 나름 또 호재니까 전으로 또 반응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툭툭 튀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꽤 메리트 있죠. 많이는 안 샀지만 제가 다른 종목 사느라고, 이 정도면 메리트 있으니까 그냥 사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2,000원 아래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펄어비스, 간만에 좀 많이 빠졌죠. 미국 좀 빠지면서 빠졌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뭐 한 2-3%씩 수익 내기는 좀 좋은 구간인 것 같거든요. 박스권 유지해주면서. 네, 아무튼 뭐 당장 작업은 안 하겠지만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도 분봉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봉 짧게 보고 뭐 넓게 보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패턴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많이 해보시면 뭐 되는 거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 GS 리테일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걸로 이 영업이익 예상이 된다고 하죠. 여기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익권이고 이제 배당 나올 건데 배당 27일까지 들고 계시면 나오니까 8일 날 파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뭐 나쁠 건 없는 타이밍입니다. GS 리테일 현재 뭐 좀 이래저래 적자가 좀 있긴 하지만 기대감으로도 또 올라가기 좋으니까, 또 침체 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나쁘진 않겠죠. 네. 그리고 키스트, 예상대로 좀 빠지고 있어요. 이제 만원 분초까지 갔다가, 그리고 중국 쪽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하락이 좀 적긴 했는데 중국 쪽에서 그 내년에 한국 작품 많이 그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아니야라고 해서 네, 좀 단기로 또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신 분들은 또 저점에서 잘 모아두시다 보면 여기도 SM 쪽이잖아요. 매각이나 뭐 다른 이슈로 갑자기 또 튈 수 있으니까. 그 유증가가 9,300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없어지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 전환가에 이제 계속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나라 말아먹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장난치는 건데 그걸 없애겠다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아무튼 키스트는 근데 다른 쪽은 일부러 누르는데 여기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가액이 9,200원으로 올라왔다라는 점 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YG 플러스 무죄 YG 양현석 씨 무죄 나와서 여기까지 찍어줬고요. 여기 보시면 딱 요 정도 있잖아요. 요 정도
또 그리고 4,600원 요 정도가 저항이니까 생각보다 쉽게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 구간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올라가면 요 정도 되려나요? 그죠? 4,800, 900.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저항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여기서 계속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블랙핑크 콘서트 잘 되고 있고요. 뭐 쫄 필요 없는 종목, 많이 빠지면 사면 되는 종목. 그리고 인콘, 인콘이 어쨌든 뭐 1,400까지는 찍어줬으니까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팔고 좀 다시 사고 있거든요. 뭐 다행히 또 운 좋게 사실 요날이 저번 시간이었나? 미증시가 꽤 안 좋았는데 전날 시위에서 한 8% 정도 요날이었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날인 것 같아요. 1,400까지 간 날 요날이네요. 요날이 요날이네요. 그 요날인데 제 시초가에 그냥 팔았거든요. 시가 1,375 아닌데 1,390 정도인가 판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아침에 그 바로 팔았어요. 그 미증시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전날 그 시외에서 한 6% 7%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빠지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리고 자이버사도 전날 빠져가지고 소액만 판다는 실수로 전량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날이었나? 요날인 것 같네. 어쨌든 그래서 다 팔고 1,300에 다시 조금 들어갔고요. 한 그 원래 판 거 절반 들어갔고 그 다음에 1280에 좀 더 샀고요. 1200 아래까지 어쨌든 내려와서 좀 마음이 아픈데 뭐 요 구간 또 아래면 1000초반에서 한 1100 사이 정도 한 번 더 매수 들어가 볼긴 할 거고요. 자이버사 말고 지금 다른 쪽 있잖아요. CBI나 뭐 이런 데 투자한 요쪽은 거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인콘에서 투자한 나이스닥 회사는 금요일도 빠졌습니다. 금요일도 많이 빠졌어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뭐 망하려나 싶을 정도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단기로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1000원 초반 요 정도 있잖아요. 요 정도에서 그다음에 1150 정도 1200 사이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확률은 좀 있어 보입니다. 요 정도 또 버티다 보면 또 삼상 또 하면 또 반응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좀 많이 아쉽게 됐는데 또 한두 번 작업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더 아래에서 1000 초반에서 요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한 1100 한 50 부분? 그 사채 쓴 거 있잖아요. 그 공식 보면 나오는 그 정도 부근에서 다시 반등 나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세력들이 여기서 사채 쓴 세력들이 돈을 더 사서 여기 정리했을 수도 있거든요. 정리해가지고 다시 밑에서 또 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노려보시는 게 그래도 나름 현명할 것 같다. 1100 중반, 1000원 초반 요 정도 사이 추매했다가 1200 정도에 팔던가 아니면은 요 정도 한 1300 중후반 정도 정리하던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이렇게까지 될까 했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또 이런 것도 하는 또 스트레스도 있지만 또 재미도 있죠. 네. 그리고 윙이푸드. 윙이푸드는 매수 추매는 안 했고요. 지금 중국 관련 주 뭐 형성 그룹 이런 데는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윙이푸드는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거 기다리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보복 소비. 중국이 지금 현재 그 저축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거 보고 좀 기다리면 되겠다. 요 정도면 좀 사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가장 좋은 건 1000원 아래 내려왔을 때 사면 수익 보기 꽤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FN 가이드가 좀 생각보다 힘이 좀 없었어요. 조금 뭐 그래도 좀 반등 나오려나 싶었는데 금요일날 좀 밀렸습니다. FN 가이드도 뭐 내년 경기 침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그렇게 좋을까 싶지만 이제 지분을 계속 늘린다고 하니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좀 천천히 사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조금 더 보면 이제 코넥스
일대 기준으로 보면 대충 요 정도 나오니까 또때 되면 10,000원까지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주식 좀잘 터질 때 사람들이 개인들도 FN 가이드 자료를 돈 주고 좀 많이 본다거나 뭐 이럴 때좀 많이 올라가겠죠. 뭐 기관 쪽에서 많이 등록해서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어쨌든 지금 개미들이 잘 버텨서 나중에 돈을 벌고 회사 정보를 직접 보게 봐야 된다면 이제 여기도 좀 어떻게 보면 여기도 AI 관련 뭐 그쪽이기도 하거든요. 데이터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입성했고 추매는 다른 데좀 여유 생기면 좀더할 예정이긴 합니다. 여기는 조금 살짝 중장투로 보고 하는 거고요. 목표는 일단 8,000원 정도 한번 쳤으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10,000원 정도 대략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보면 뭐 큐로도 잠깐 뭐 이렇게 툭툭툭 튀어오르고 국일 제지도 가끔씩 툭툭툭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국일은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 종이빨 때 이슈 나올 때.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텍스터도 간간이 좀 튀어는 주고는 있죠. 간간이 좀 튀어주고 있고 지금 좀 미디어 쪽 이제 악재 떴으니까 단기로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 또 애플 VR, AR 관련할 때또 15,000원 정도? 15,000, 6,000 정도 이 정도까지는 무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가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건 항상 10,000원 아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아나항공 여기는 뭐좀 괜찮긴 한데 지금 좀 올랐으니까 여기서 살짝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다. 혹시 사셨으면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노랑풍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나쁘진 않고 지금 어쨌든 2월달 실적 그 항공사들부터 해서 여행주들 좀 잠깐 반짝일 거거든요. 그때 정리하 그때 정리를 그때 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증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전 계속 괜찮죠? 네, 괜찮고 그때 추매 나서 평단이 낮은 걸로는 이제 수익이 됐고 전에 원래 23,000원 정도 샀으니까 마이너스긴 한데 조만간 뭐 플러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스공사도 짜지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IHQ랑 좀 SM 라이프 디자인이 이제 아바타 쪽이죠. 아바타 봤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예매율도 봤는데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지노는 좀 애매한 게 뭐죠? 저기 수리남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디즈니가 한 회씩 두 회씩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뭐 수목 드라마 이런 것처럼 목금 뭐 금토 드라마처럼. 그래서 단기로 이렇게 확 올라올 것 같진 않고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그한몇회 진행되면서 재밌으면 급등 나올 확률은 높고요. 난 500원 아래면 그래도 좀 괜찮다. 예,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오기 괜찮은 자리이기도 한데 여기 한번 터졌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데 여기 기점으로 한번 더 뺐다가 여기가 반등 나올 때그 저항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매하신다면 나눠서 한 3분의 1뭐 지금 하셨다면 3분의 1 밑에서 하고 혹시 뭐를 하락에 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상폐 위험도 있기 때문에 디즈니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뭐또 디즈니든 어디든 유증 들어올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세원은 공식해도 잘 나오는 중. 여기 나중에 한번 다시 틀기 좋으니까 작업하기 괜찮습니다. 공식 잘 나오고 있고요. 경남제약은 이 정도면 이제 다시 엄청 빠질 분위기.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확 올라 버릴 수도 있다. 여기는 거의 뭐 단타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 뭐 종목이긴 합니다. 에머리지도 좀더 샀어요. 더 샀는데 좀더 빠졌죠. 2,000원 정도 보고 어쨌든 좀더 샀습니다. 2,000원 정도 오면 추매한 건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통신사 쪽 여기는 아닌데 이제 5 쪽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IG비전 시회상 나왔거든요. 전날도 괜찮았구나. 여기랑 뭐 세종텔레콤 파워넷 요런데 그 시회가 좀 좋아가지고 전조증상 있었네요. 뭐요 정도까지 올라가기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좀 뭔가 호재가 있었던 걸로 네 아직 뉴스는 안 봤는데 뭐 그런 게 있고요. 한국카본도 좀 적당히 좀 빠졌잖아요. 10,000원 아래면 또 좋고 이 정도면 또 나쁘지 않으니까 내년에 또 다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좋은 자리 오면 사시면 되고 미코도 역시나 좀 생각보다 좀 갑자기 반등이 좀 빨랐으나 원래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았죠. 거래량 없이 조금 더 빠져주면
네. 요 정도면 좀 나쁘진 않네요. 요 정도 좀더 빠지면 사서 반등 때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19,000원 아래에 요새 사서 위에서 대략 2만 원 정도 아니면 뭐이 정도 적당히 수익 보고 매도하기는 괜찮습니다. 계속. 유증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지분 희석이 될 거라서 또 단기로 안 좋겠죠.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충분히 저는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뉴진스 가잘 돼가지고요. 디토라고 해서 뮤직비디오 봤는데, 옛날 느낌 나는 좀 추억의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었고요. 또 요즘 애들이 또 그거 보면 그것도 나중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커서 뭐 같은 방식의 영상을 보면 또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잘 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3전 이제 배당 받기 위해서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요? 대략 그래도 6만 원 아래는 사서 6만 원 위에서 팔던가, 아니면 6만 원 배당 지나서 6만 원 위에서 팔던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수익 일단 4, 5%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 스튜디오 들고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져도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더 올라갈 확률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인연 머티리얼도 이 정도면 좀 사볼 만하다. 단기로 뭐 매매 지금 중국이랑 또 이슈가 또좀 애매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세노텍도 뭐 간간이 좀 튀어주고 있던데. 네, 좀 이렇게 차트는 좋죠. 리드 코프는 좀 빠졌는데, 배당 노리고 한번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주니까 뭐 긴장해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봐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용평 리조트는 좀 괜찮나 싶었더니 좀 이렇게 빠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이쪽이랑 좀 연결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헤인이라는 기계가 농기계나 뭐 이런 거, 뭐 캐터필러 뭐 이런 쪽인데, 차트 뭐 괜찮을 때뭐 수익 보고 넣어놓고 혹시라도 좀 괜찮아질. 왜냐면 이게 우크라 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패트라이트 뭐 이런 얘기도 좀 다시 해서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돈 지금 많이 쓰고 생각보다 잘안 돼서 핵을 쓰거나 포기하거나 뭐둘 중에 하나 정도 될 정도 상황이 와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뭐 땅은 뺏었죠. 땅은 뺏었으니까 뭐된 건데, 그만큼 또 미국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땅을 전쟁 패전국까지라고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전쟁을 벌였으니 거기에 대한 거를 미국의 어느 일부 땅을 또 넘겨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정로가 되면 그쪽 미국에서 그쪽에 러시아의 새로운 땅, 거기에 뭐 다시 뭐더 뺏어가든 어떻게 하든, 우크라이나건 그 농사는 그쪽이 이제 엄청난 우리나라 전 세계 그 공급망이잖아요, 식량.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차트도 보면 나쁘진 않은 가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좀 길게 봤을 때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